안녕하세요. 너 하나 연탁교 꿈꾸는 자본가 이건복입니다. 은퇴전략가 김동석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공하고 싶은 50대 은퇴자가 하지 말아야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뽑은 메시지는 눈치 없이 살아라. 눈치 없이 살아도 됩니까? 근데 눈치 없이 살면 안 됩니다. 네. 특히 집에서 은퇴한 네. 사람은 아, 그쵸, 눈치 예. 절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눈치 없이 살아라. 좀, 저는 정말 은퇴한 사람들은 눈치 없이 살아라는 이야기 하고 싶어요. 사실 저 눈치 없이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참, 여러 가지 한다. 뭘 그렇게 열심히 그쵸, 사냐. 네, 좀 집에서 푹 쉬지. 네. 뭐 이런 얘기. 제가 눈치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저처럼 눈치 없이 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참 우리가 과거에 네. 이렇게 연연하면 이거 진짜 안 되거든요. 그쵸.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은퇴자들 인터뷰 또는 뭐 이제 네. 개인 상담 이런 거 많이 해주잖아요. 네. 지난번에 만났던 분이 네. 이분이 이제 60이 좀 넘으셨어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정말 이제 잘 사는 네. 분이시고 네. 그리고 이제 남편분이 중소기업 사장님이시고 그쵸. 소위 말하는 이제 부러울 거 없이 가진 만큼 가진 사모님. 그렇죠. 그럼 이제 사람이 남들 보기에 다 럭셔리한 자동차에 네네. 명품 가방에 네. 그죠? 민크 코트에 그쵸. 뭐 이래야 되는데 이분은 전혀 진짜 그런 눈치 안 보고 사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화장품도 네. 안 사용하시나요? 화장품도 수제. 뭐 사실은 저도 화장품 저희 집사람이 만들어준 거 있었는데 화장품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쓰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누구를 만날 때 아니면 진짜 기초 화장 집에서 자기가 만든 것밖에 안 쓰고 우주도 네. 바르지 않을 정도로 검소하시고 두 번째 이분은 자동차가 없어요. 그냥 네. 걸어요 다. 네. 웬만하면 걸어서 가는 거예요. 남들이 생각하면 아니 그 정도 잘 살고 그러면 네. 운전기사 딸려가지고 사모님 뭐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이분 전혀 건강을 위해서 웬만하면 걷고 네. 그 다음에 강남에서 오래 살았는데도 강남이 뭐 부촌이고 한 건 맞지만 네. 건강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아, 강남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네. 그래서 정말 요즘 성동구 쪽이 뜨잖아요. 네. 동대문 그쪽으로 정말 산 밑에 공기 좋은 곳으로 운동하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들은 그러잖아요. 또 부자인 사람들이 뭐에 관심 있어요? 건강에 관심 그쵸. 있어요. 먹거리. 네, 그쵸. 그럼 이제 대부분 다 좀 비싼 데 가서 유기농 사서 먹잖아요. 네. 이분은 그 유기농을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요. 네. 그것도 기차를 타고 왕복하면서 네. 양천, 네. 양평이지 양평 네. 살기 좋은 곳 네, 양평이죠, 양평 네. 양평에 유기농 마을에 땅을 사놓고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거리도 해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이했던 게 이분이 입고 옷은 옷을 저에게 보면서 그래요. 저한테 원장님 그 제가 입은 옷이 얼마나 돼 보여요? 그러니까 뭐 그냥 한 2, 3년 돼 보입니다. 20년이었어. 아. 그러니까 옷도 네. 웬만하면 사 입거나 그러질 않아요. 좀 좋은 옷을 입고 이거를 뭐 1, 2년 입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리폼해서 입을 수 있으면 입고 네. 예를 들면 여성분이니까 네. 뭐 이런 깃을 좀 바꾸고 싶잖아요. 네. 그럼 여기를 스스로 재봉을 해가지고 깃만 뭘로 살짝 달았다가 이렇게 해서 또 리폼을 해서 입고 네. 정말 이분은 그런 남의 눈치 안 보고 네. 뭐 사장님 사모님이 저렇게 살아? 이게 아니고 네. 자기가 정말 꿈꾸는 삶. 그쵸. 그래서 아 정말 은퇴한 성공적인 사람의 모습은 아 이런 분이 아닐까?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제 보통 이제 그 정도 되면 이런 또 이야기 하잖아요. 아, 그럼 이제 한 80 넘고 이래가지고 아프시고 이러면 우리가 좀 럭셔리한 신서타운 네. 이런데 뭐 준비해 놓으셨다는 네. 이분이 되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없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젊은 사람들과 네. 함께하다 죽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서울에서 네. 좀 그래도 비싸고 좀 괜찮은 젊은이들이 또 많이 곧 강남 말고 네. 송파 문정동 법조타운이잖아요. 네. 법조타운에 그 자기들이 사는 그 오피스에 딱 보면 그 법조타운 광장이 보이는가 봐요. 네. 늘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네. 그곳에 오피스텔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정말 사업 다 그만두고 정말 은퇴를 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0, 뭐 80 넘어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쪽에 들어가서 거기서 늘 창문 열고 보면 젊은이들이 보이는 그런 그쵸. 곳에서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산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참 그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격식이라고 하는 그쵸, 거. 그래서 내가 지위가 이 정도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쵸.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사실 은퇴해서 참 피곤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정말 은퇴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은퇴해서 진짜 성공해서 살고 싶다. 그러면 남들 좀 눈치 없다라고 하죠. 눈치 없이 살아라. 네. 남들이 뭐 동창회 갖고 야 너는 이제 사장님 사모님이 옷이 그게 뭐냐. 좀 가방 좀 한 개 좀 매 이렇게 해도 나는 이게 좋아. 이런 당당함과 자신감이 오히려 눈치 없이 살아도 되는 훌륭한 성공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얘기 들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제 눈치 없이 살아는 얘기는 뭔가 타인의 시선, 그렇죠. 뭔가 타인의 평가 이런 거에 얼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은퇴학교 하면서 뭐 이제 50대 유튜버들도 많이 배출했잖아요. 그렇죠. 뭐 실제 보면은 처음 이제 50대 분들 만나서 얘기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아 너무 내가 얼굴이 공개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뭐 사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한 뭐 10만 20만 되지 않는 이상은 알아볼 확률이 제로에 가깝거든요 사실은. 100만쯤 넘어요. 네 그쵸. 10만인데도 10만도 힘들죠 사실은. 근데 괜히 이제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볼까 그렇지. 이런 타인의 뭔가 시선 이런 눈치 보는 건 결국 착각입니다. 네 저는 연예인이시라도 몰라요. 그쵸 그쵸. 근데 그 대부분 이제 눈치를 그냥 쓸데없이 너무 많이 보는 거죠. 실제로 이제 눈치 없이 이제 그냥 유튜브 여기서 찍자 해가지고 하신 분이 이제 저희가 말했던 그 일행일동님 벌써 구독자 1000명이 됐습니다. 그분 핸드폰 스마트폰 하나로 다 촬영하시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눈치 더 이상 보지 마시고 그렇죠. 여러분이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성공하고 싶은 50대 은퇴자가 반드시 이제 해야 될 것 중 하나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눈치 없이 살아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너와 나의 은퇴학교는 주식 부동산 경제 은퇴 전략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